남성들이 피부과에 올까요, 안 올까요? 사실 이게 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사실은 뭐 꽃미남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요. 그래도 비교적 얼굴이 좀그 안정화되고 또 흉터가 많이 있으면 얼굴이 좀 인상이 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안면에 털이 많은 사람, 이 턱쪽이나 이런데, 그리고 안면에 털이 많으면 굉장히 인상이 좀 강해 보여요.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치료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 흉터예요.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막 패어 있거나, 왜냐면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그 시기에는 치료를 못 하고, 뭐 20대가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직업도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에 그런 흉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자기가 면접 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위축이 돼요.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대학교 뭐 3, 4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런 여드름 흉터라든지 아니면 안면의 제모, 그러니까 털이 굉장히 많으면 얼굴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하루만 저기 수염을 안 깎으면 덥수룩해지고 그런 증상들 때문에 인상을 강하게 해서 좋은 첫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드름 흉터나 아니면 이런 안면 제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는 그할 때마다 약간의 표시가 나요.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시간을 갖다가 그 시술 받을 때는 한뭐 예를 들어서 주말을 끼고 한다든지 그렇게 시술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. 그 시술 부위가 뭐 하루 정도는 약간 붉어졌다, 약간 미세하게 딱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패어 있는 자국들을 결국에는 흉터, 여드름, 패인 흉터를 이렇게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그 흉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흉터의 그 형태라든지 그런 깊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한 레이저로 시술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. 그 안면 제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됐죠. 그래서 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주로 팔다리나 겨드랑이나 이런 데 많이 하셨지만 요새는 남자분들이 안면 제모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아주 특정한 부위는 뭐 이런 코나 이런 턱 쪽에는 남겨두고 이런 볼 쪽이나 이턱 쪽에 수염이 굉장히 많으면 아침에 이거 면도하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여기 이런데 그 모낭염 같은 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이 생겨서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제모를 레이저로 제모를 하게 되면 인상 자체가 털이 제거되면 많이 인상이 좀 부드러워집니다.